거룩하신 하나님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약속을 능히 이루실 주님 의심 없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미리 약속으로 주어졌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21절 우리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도 이제 믿음에 대한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믿는 거랑 믿어지는 거랑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안 믿어지는데 그냥 억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떠든다고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 믿어져. 내 속에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하는 것이 뭐가 됐다?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뭘 믿어야 되냐?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나이 들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될 것을 믿었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24절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대상이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을 건 뭐냐?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다. 죽은 자를 어제도 맞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느냐?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죽은 자가 살리셨다.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제자훈련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걸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되는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주님 살았다. 그것을 믿느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의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우리 그 뒤에 넘기셔서 오늘 생명의 삶에 나오는 그 뒤에 설명을 좀 같이 보시면 믿음과 의심을 그 첫 파트로 말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염려한다는 것이보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약속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내 생각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의심이다 이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냐.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더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안 해도 되는 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때요?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안 되면 어떡할까 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윤희가 학원 차가 이렇게 오는데 항상 학원 차가 일찍 와 있고 막 그러니까는 제가 한 10분 전에 일찍 가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미리 가서 기다리라. 그러면 미리 가서 기다리라 그러면 학원 차는 학원 차 딱 태우러 오는 시간에 와요, 안 와요? 와요. 10분 전에 일찍 그러면 10분만 뭐 하면 돼요? 가서 기다리면 돼요. 왜? 어쩔 때 빨리 올 때가 있거든 이 차들이. 저는 좀 일찍 가라고 기다렸는데요. 빨리 먼저 보냈는데. 자기 생각에는 기다렸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차가 안 오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럼 5분밖에 안 됐어요. 5분밖에 안 됐으니까 빨리 가. 기다리면 올 거야. 그래서 갔는데 조금 이따 집에 또 왔어요. 차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2, 3분 기다리고 차가 기다리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상 오니까요. 그때 차가 집에 와. 얘는 또 두 번이나 집에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차가 안 와. 학원 차가 안 와.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얘는 집에 오니까 학원 차는 와가지고 애가 왜 안 오냐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10분 전부터 와서 그거를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애들한테는 10분을 기다린다는 게 엄청 길게 느껴지는 거야. 아니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10분을 못 기다려가지고 두 번을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왔다 갔다 할 동안에 차는 벌써 와온 거 온 거예요. 좀 이해 가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왔다 갔다 한다고 오히려 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일찍 보낸 게 이게 결국에는 또 더 늦게 가게 되는 게 되죠. 이게 저희 집이 시작하는 거라서 저희 애가 늦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뒤가 다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니까 한 5분 전이고 일찍 보내는 게 좋다 이거죠. 자기들도 막 화가 나죠. 시작할 때 애가 안 와버리면 다 늦어버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오는 거 타면 되는데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다려서 왜 안 오냐 이거예요. 안 오니까 집에 와가지고 막 안 온다고 왔다가 근데 뭐 도움이 돼요? 차는 이미 오기로 돼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서 왜 안 와? 왜? 응?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호들갑을 떨다가 오히려 일이 더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같은 얘기 이해가십니까? 응? 어제도 제가 유닛 데리러 차에 가는데 잠깐 어디 집에 들려서 뭐 좀 뭐 갖고 오느라고 애가 기다리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왜 학교 앞에서 왜 안 오냐고. 그래서 좀 기다려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돼. 근데 안 온다고 또 전화한다고 또 저기 무슨 선생님 핸드폰을 빌려고 갔다 오는 동안 나는 이미 도착한 거야. 학교 앞에 그 복잡하니까 애가 빨리 타야 되거든요. 차를 갖고 가는데 애가 없어. 나한테 또 전화하러 간 거야. 나는 이미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데 아빠 어디 갔어 하고 또 왜? 전화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하는 동안에 나는 또 뭐 해야 돼? 기다리잖아요. 왜 차 빼? 차 안 빼냐고 난리가 나고 또 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이야. 애들한테는 뭐예요? 기다리라고 해놓고 안 오면, 어?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렸죠.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는 군성교를 2년을 끝나고 단임목회 하나님이 예비될 거를 마음이 믿어졌어요. 근데 내 주변에서는 6개월 전부터 어떤 사람은 1년 전부터 난리야. 연말연시, 연말에 정했냐고. 연초에 뭐 연말연시가 뭐가 중요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주변에서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내년에 어떡하냐고. 내년에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이해가십니까? 근데 거기에 저는 별로 요동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동하는 사람이었으면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 속안에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준비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해서 섣불리 엉뚱한 짓을 하다가 오히려 좋은 거를 뭐 하는 거예요? 놓치는 거라. 지금 이걸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를 못해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 그게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들 줄 거다. 그럼 그 줄 거를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근데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정말 기다려야 될 때는 못 기다려요. 그래서 먼저 해버리다가 오히려 망쳐버려요. 오히려 기다리면 더 좋은 게 나오는데, 응? 예를 들면 우리 어디, 뭐? 맛있는 데 먹으러 가자. 그럼 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미리 먹었다가 나중에 좋은 거를 먹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또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이게 우리 불신앙이라는 게 뭐 저도 그러고 여러분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다려야 될 때는 또 못 기다려 못 기다려? 못 기다리고요. 또 하나 주님이 하라고 할 때는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때는 빨리 해야 돼. 빨리 하라 그럴 때.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야 되지. 뭐. 어? 빨리 해. 그럴 땐 또 해야 되는데 빨리 하라 그러는 것도 안 해. 나중에 한대. 잘 보세요. 그건 나중에 하니까 이미 그거는 때를 놓쳐버려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해가지고 오히려 효과가 다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믿음 없는 불신앙이라는 게 뭐냐. 기다리라는 건 안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거는 먼저 해버려. 그래서 오히려 망쳐버려. 또 빨리 하라는 건 지금 해야 된다고 이거는 해야 안 해요? 안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대. 뭐 걱정 안 해도 된대. 미루다가 일이 안 돼버려. 완전 이게 무슨 청개구리죠? 해야 될 건 어?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거를 기다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해버려. 이 엇박자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엇박자로 놀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뭐 기도한다고 돼? 뭐 이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야지. 기도할 때는 딴짓해요. 또 우리 시간에는 또 나가서 뭐 일하고 봉사합시다 그러면 야 이게 뭐가 중요해? 기도해야지. 뭐 엉뚱하게 놀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은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엇박자로 노는 거, 엇박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될 것,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가만히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가만 보면 우리 속에 안 되면 어떡하지? 애가 왜 들락날락해요? 안 오면 어떡하지? 왜 안 와? 아니 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가고 있는데 얘는 무슨 생각은? 차가 안 오면 어떡하지? 아빠가 안 오면 어떡하지? 의심하고 있다 이거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될 것을 기다려서 이걸 확신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같은 거예요. 요즘 뭐 저도 뭐 택배 몇 개 시키니까 이제 명절 때문에 한 이틀이 늦어지더라고. 근데 기다려도 일단은 인터넷 치면은 뭐 발송 중 이랬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서 왔다고 그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뭐 이게 뭐 전화한다고 받지도 않잖아, 그렇죠? 바쁜데 요즘에. 안 받아. 그럼 전화하면 안 받으니까 이게 또 뭐 사기 아니냐, 뭐, 예? 뭐 중간에 뭐 잘못된 거, 막 그냥 안절부절을 못해요. 저도 그런 적 있다니까요. 교회 뭐 마이크라인 시키는데 이게 한 이틀이 걸리고 안 오는 거야. 근데 전화도 안 받아. 그러면 그 보낸 쪽에서는 보냈다는데. 예? 그 사람이 연락, 서로 연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냥 잊어버렸어. 그런가요? 그날 밤에 왔더라고. 이미 보냈다 그러면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소 오던 시간에 안 오면 그거를 기다려, 못 기다려? 못 기다려서 막 난리가 나요. 지난번에도 뭐 시켰는데 안 와. 보니까 나중에 이틀이 지나도 안 왔어요. 저도 뭐 워낙 많이 물건 많이 시키니까. 근데 보니까 가끔 이 건물이랑 옆에 건물 있죠. 우체국 건물. 그거랑 비슷하게 헷갈려가지고요. 지난번에도 주인 뭐 물건 안 왔다 그랬죠. 그 택배 기사가 저 옆 건물에 놔뒀어요. 옆 건물. 근데 그 사람이 뭐 누군지는 모르는데 또 나한테 올 것도 며칠 동안 안 보니까 그 사람이 옆 건물에 놓은 거야. 옆 건물에 놨으면 또 다시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지난주에도 뭐 무슨 모르는 화장품이 우리 집 택배로 와서 보니까 이름이 달라. 주소는 우리 집 주소야. 예?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써가지고. 우리는 그 뭐 하루 이틀 못 기다려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막 전화해서 왜 안 오냐고 엉뚱한 데가 있고 또 그럼 오잖아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의심이란 보세요. 믿음에 우리의 공로로 자꾸 덧붙이려 그래. 덧붙이려. 근데 이 덧붙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는데. 뭔가 했다가 오히려 그게 더 일을 망쳐버린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결정된 일로 여기고 논쟁하지 말고 의심하자. 그러니까 이 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너 말씀을 줘요. 너 큰일을 이룰 것이다. 어떤 약속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믿어지면 그냥 그것을 믿고 뭐 하면 돼요? 확신하면 돼요.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간다 그러면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그럼 그 예수님 오실 거를 뭐 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 내가 그렇죠. 재림을 내가 재림하고 그럼 그걸 믿으면 되는데 왜 안 왔지?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3일 후에 뭐 한다 그랬어요? 부활한다. 그러면 그 3일 후에라는 얘기는 안 듣고 하루 있다가 왜 안 오지? 부활 안 하지? 이틀 있다가 왜 안 오지? 이러다가 부활 안 하는 거 아니야? 며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때가 있거든요, 때가.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추수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안 해버려. 그러니까 때를 놓쳐버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다렸어. 기다렸어. 하나님을 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그 대단한 훌륭한 사람들 보면요. 그 믿음이 있어요. 제가 전에 뉴질랜드 있을 때도요. 제가 올 거를요. 저를 전도사로 뽑으려고요. 어떤 교회에서 저를 한
5개월, 6개월, 6개월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보면 대단한 거죠. 사역자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 전도사가 필요한데 나를 뽑기 위해서 안 뽑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 근데 군성교 갈 때도요. 아마 일반 성격 급한 목사들 같으면 1월 달부터 오기를 원해요. 항상 그런 거 중요하게 1월 달, 뭐 12월 뭐 이렇게 연말 연초에 이동하기를 원하는. 근데 내가 목사 연수 받고 간다고 5월 달에 간다 그래서 인사할 때 갈 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기다리시더라고. 5개월을. 이게 뭐 쉬운 거 아니잖아요. 당장 사람이 필요한데. 5개월, 6개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뒤에 또 보세요.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정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치려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근데 자기 지금 아들 이삭이거든. 얘가 죽으면 큰 민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면서요. 근데 이삭이 죽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 그 우리 막 따질 거 아니야. 엘리야가 사르밧가부 집에 가서 축복한다고 간 건데 오히려 있는 거 달래. 아니 축복을 하려면은 오히려 싸들고 가야 되는데 달래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야. 얘가 진짜 믿음 있나 없나 뭐 하는 거야? 흔들어 보는 거야. 흔들어 보는 거야. 정말 하나 근데 흔들어 본다는 게 뭘까요?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칭찬받은 믿음이 뭐예요? 이삭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다시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예수가 죽었어. 그럼 사람들은 다 끝났다. 예수님 어디 죽음에서 살아? 비록 이삭이 죽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볼 때는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 자체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를 뭐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정이 됐다 이거예요. 아, 너는 내가. 뭐, 외국에 뭐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다든지, 뭐 군대를 보냈다든지. 근데 그걸 기다리는 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지 않냐고, 괜찮다는 거예요. 잘 기다려요, 잘 기다려요. 근데 또 그거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1년을 못 기다려, 6개월을 못 기다려요. 어차피 올 텐데 그 6개월 동안, 1년 동안 그 외로운 걸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이삭이 살아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뭐를 믿는 거예요? 부활을. 이미 그 부활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인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권세에 힘입어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을 어떻게 돼야 돼요? 믿어야 돼. 결국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 믿고 순종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죠. 적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이렇게 됐으면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고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찰스 스탠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확고히 믿는 사람에게 막다른 골목도 뭐가 되게 하세요? 길이 되게 하신다. 그런 거 있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어디 골목을 가는데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막다른 길이야. 근데 막상 끝까지 가면 그게 막다른 길이 아니라 옆으로 가는 빠지는 길이 있어. 근데 멀리서 이게 볼 때는 그게 옆에 길이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가끔 저도 이제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와, 이렇게 이렇게 와 하면은 그 길이 딱딱딱 있거든. 내가 말한 대로 난 정확하게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내가 시키는 대로 오면 되는데 끝까지 가지도 않고 멀리서 봐서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래요. 근데 가만 얘기 들으면 끝까지 안 온 거야. 미리부터 그냥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있다, 길이 없는데요. 왜 없어요? 와봐요. 와야 보이거든. 알죠? 끝까지 가면 그 옆에 빠지는 길이 보이는데 길이 없는데 없는데를 나를 불렀어요. 막 뭐라 그래. 그 보면은 끝까지 오지도 않은 거야. 너 어디 옆에 뭐가 보이냐? 그럼 얘기하면 벌써 딱 보면 알잖아. 어디 얘기하는지. 끝까지 안 온 거야. 가끔 저도 뭐 퀵서비스나 뭐 워낙 그런 뭐 배송 이런 걸 많으니까 오면은 여기 와서 탁탁탁탁 얘기하면 오면 되는데 엉뚱한 데를 찾아. 그럼 그 사람들은요, 그 거까지 오지도 않고 미리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될 것을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족함 없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믿으며 새롭게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해서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반드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끝까지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님이 주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비록 이삭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내가 가진 것, 내 모든 것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놀랍게 이루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끝까지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소서. 주여 소서. 예수님 역사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해 주여 오시옵소서.